10월 19일 이상우 회장님께서 회의 주시겠습니다. 이거 오셔야 돼요. 회장님 그거 하고 오셔야 돼요. 이제 84대. 네, 됐습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상골 맛집 김선생 김여원의 귀한 대학생 발전에 크게 공헌해 주셨습니다. 이에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간 대학생 가족의 감사와 무한한 감성을 담아 이 편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3일 QS 그룹 회장 이상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소리 좀. 네, 감사합니다. 네, 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가세요. 여기. 산골 맛집 김 선생님 잠깐 소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십시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기업, 최고만을 추구하는 기업, 대복생 홍보 대사 김영애 인사드립니다. 와, 저는 오늘까지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누구누구 그 상 받으실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제가 어느 분을 드릴까요? 뭐 추천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드렸지 제가 받는다고는 저는 지금 몰랐거든요. 지금 알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자, 저는 잡초가 내 몸을 살린다, 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로 한 30년을 그 잡초만 뜯어다 먹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잡초를 찍을 때 저희 언니와 정글가든을 만들고 그럴 때 전부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자매가 조금 돌았나봐 약간 돌았나봐 하고 그럴 때 제가 그래도 끝까지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유튜버들이 잡초를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잡초가 밥상에 올려놓으면 건강식이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려줘서 제가 하지 않아도 이제는 될 것 같은데 대곡생이 정말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팔아먹을 때 끝까지 지키고 있던 원천 기술을 지키고 있던 우리 선대 회장님 그 뜻을 받들어서 지금의 이상훈 회장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거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서 선한 부자 10만 명을 만들어준다기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분들이 정말 선한 부자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많은 기업들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생과 함께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지금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학생이 다시 세상으로 우뚝 쓰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반드시 천조기업하고 반드시 대기업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 거죠? 네. 네, 사랑합니다. 네,